예. 오늘은 Primeros Memoriales 나와틀 아즈텍 멕시코 아즈텍의 나와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프리메로스 아, 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아, 이거 왜 이러냐? 자, 피라미드 템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템플. 멕시코 아즈텍에 이게 지금 나왔더 아닙니까? 이게 멕시코 아즈텍입니다. 이게 아즈텍의 언어가 나후아틀, 나와틀인데, 자, 여기서 피라미드를 멕시코 사람들, 아즈텍 사람들이 떼오갈리라고 했습니다. 떼오갈리, 떼오갈리. 자, 이게 우리말로 대궐입니다. 대궐, 떼갈리, 대궐, 떼오갈리, 칼리, 칼리. 자, 여기서 전부 다이 지금 여기 보면 하우스 이거 좀더 깔리거든요. 깔 이게 지금 괄이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깔리 그죠? 여기 또 템플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템플 깔리.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거 지노 코리안이라고 요즘 또 이게 지금 지노 코리안이고, 이게 지금 동의족이 한자를 만들었는데, 뭐 이게 지금 지노 코리안이 뭐 코리안이니 차이니즈는 왜 코리안 사람들은 차이니즈를 갖다가 뺏겼으면서 자기 거라 하냐, 이게 지금 말이 많던데. 이게 하여튼 지노코리안이라 하고,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이게 지금 호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호나가 집입니다. 하우스 집. 자, 오시 호나 하면 레스토랑이고, 밥 먹는 집 호나, 그죠? 헐라. 에는 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엘로. 그럼 엑스는 헌데, 이게 H, 지금 원래는 H죠. 그래도 허나인데 K 허는 그냥 허나, 이거는 항상 앞에 이저 자음이 하나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허나, 허나, 허 이런 발음이거든요. 허나, 허라, 허라, 허라가 지금 칼리입니다. 칼리, 칼리, 이 지금 칼리, 칼리, 허라. 이게 약간씩 변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지금 허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허나라는 발음도 사실은 저 페르시아에서도 이 지금 허나라는 발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우즈벡 그 유목민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만화가, 이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허나. 그리고 우리는 동이족인데 어떻게 이저 데칼리, 칼리, 이괄 발음이 요즘 이쪽 사람들은 너, 이 동이족 사람들이 바다 건너 멕시코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칼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허나, 오시호나, 레스토랑, 데콜라, 데골, 멕시코 피라미드는 떼갈리.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데골이 떼갈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조선시대 왕궁을 데골이라고 했는데, 그 데골인지 아니면 고구려 그 피라미드를 갖다 데골이라고 했는지 연구가 좀더 필요하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우리 저 사람들이 말을 했고. 자,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한 가지를 더 이제 좀더 가보면은, 한국에 우리가 지금 한옥이라고 하는데, 이 한옥. 한옥을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 보면은 한나 이렇게 된, 어는 우죠. 우 발음이죠. 우. 중국 저 발음으로. 이 옥은 순수 우리 저건데, 이거를 한 중국 발음으로 바꾸면은 우가 됩니다. 우. 한옥, 헌나. 이게 호나라는 겁니다. 한옥이 호나예요. 이거 지금 한옥 이래가지 한나라 한자 쓰고, 옥, 지복자 쓰고, 지금, 아, 한국 한 쓰고, 지복자 쓰고 이런데, 이게 곧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엄청 많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호나랍니다. 호나. 이게 호나입니다. 이 한옥 이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한식이고 자는 집은 한옥이고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이 뭐냐? 하나, 하너, 허나. 이게 호나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기 호나가 우즈베키스탄, 저 베르시아에서 온 허나 이 말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골이 피라미드였다는 거, 피라미드 템플이었다는 거,